그날 저녁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초등학교 동창 연정 씨다.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그는 태경 씨의 기타 선생님. 밥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은 저기 나가서. 아, 네 먹고 나가서? 싶어. 어, 네 먹고 싶어. 왜? 아니 먹고 싶어. 여기서 뭐 이렇게 해 먹으면 안 되나? 아니 또 마루한테 찢겨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라? 일렉 일렉. 이거 왜? 이건 왜? 그냥 한번 해봤어. 에이, 이거 수준은 아니잖아. 그려 아니지. 일렉 저쪽 게 조금 더 남겨. 일렉. 내가 수준을 아는데. 수준은 아는데 기타는 이렇게 멀쩡한데. 실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기타 실력하고 이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네, 기타가 좀 불쌍하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지. 내가 갖다 쳐야 되는데. 그래요. 1년 한 거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지. 선생이 훌륭하잖아. 어, 내가 선생님. 아, 친구 아니죠? 어, 친구요. 친구이자 선생. 내가 선생님이지. 근데 어, 여러 가지로. 친구. 뭐 인생에 대해서. 나 아니면 저 뭐 사회생활 했겠어. 저 얼굴에. 연주를 가르쳤는데 기타에 더 관심이 많았던 태경 씨. 아니 내가 어느 날 와보니까 기타를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뭐 뜯어서 고치고 뭘 하더라고. 뭐 막 기타에 구멍을 뚫고 뭐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허접한 기타를 이렇게 소리 좋게 나는 이게 이 귀는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재주가 있더라니까. 근데 여전히 뭐 음악은 뭐. 나는 저 소프트웨어에 약해. 하드웨어에만 강해. 소리를 찾는 태경 씨 호기심 때문에 기타 여러 대가 운명을 달리했다. 가끔 보는 양반 중에 이 기타를 전문으로 하는 나름 전국구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손본 기타를 가지고 소리에 그냥 뭐 너무 소리가 좋다고. 있어요? 따라가, 이거, 소리를 찾는 따라가. 자의 실력은 어떨까? 이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이게. 이쁘게 해놨네. 왜 이쁘게 해놨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 중학교 때 만났을 때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용두산공원 부산. 이게 저고 이게 안경 쓴 모자 이렇게 품고. 이게 이 친구. 이게 좀 선명하게 한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저 올해같이 날이 좀 쌀쌀하면. 또 여기같이 따뜻한 데가 없으니까 저 난로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죠. 그런 것도 내가 자주 와가지고 도덕적으로 교화를 시키지 않으면 또 언제 사람이 될까 싶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오기도 하고 내가 사실. 이때 시시콜콜했던 지난 날도 추억으로 저장해둔 친구. 그에게 태경 씨의 난로는 어땠을까? 난로 만드신다고 하시고 조금 그때 친구분께서는 어떠셨어요? 아니 나 뭐를 뭐 말리거나 할 만한 일은 아닌데 늘 그 저기 나토깨비 같이 뭐를 했다가 막 그러니까 뭘 또 하나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난로를 하는 거가 굉장히 무슨 저 전환 같은 느낌. 지금 이제 돌아서 보면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이제 뭐 친구로서 좀 있지. 거기 꺼먹는 거. 아 그러면 옛날부터 네. 민식이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민식이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겠네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아유 뭐 어떻게 그거 참. 아,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진짜 네. 아니 민식이 어머니가 무던하니까 진짜 아이고 웃기만 말고 그렇게 웃기면은 그 웃기만 하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 이분이 만약에 내 여동생이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안정되고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막 고생시키고 하는 걸 봤다. 그러면 나하고 어떻게 됐을까? 뭐 결투 몇 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어? 아.